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다자 외교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노케 풍부한 몰라 피지 외교 장관과 오늘 23일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 일입니다.